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다 회사에서 일이 있어 요 몇 달 지방으로 출장을 와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누라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네요. 자식들이야 뭐 이제 다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독립해 있으니 서로 의지할 건 우리 부부 둘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누라도 외로워서 그랬던 걸까요? 제 친구놈한테 집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더 맛있는 것도 먹여준다던 마누라 생각을 하니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우리 부부는 양가 모두 가난한 집안의 장남과 장녀로 태어나서 금전적인 도움 없이 둘이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다 보니 이제까지 몇십 년을 맞벌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누라는 워낙에 살림하는 걸 싫어하고 요리 솜씨도 없었던 탓에 대부분 반찬을 사와서 먹거나 시댁, 친정, 번갈아 가며 김치나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고 양가에서 애들도 좀 돌봐주셔서 그나마 수월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리에 영 젬병인 마누라가 그 와중에 라면 하나는 기똥차게 잘 끓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 끝나고 해장하러 우리 집이 마지막 코스로 정해지는 데는 마누라 라면이 큰 몫을 했지요. 처음에는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 라면 끓이라고 깨운다고 꼴보기 싫다고 성질성질 내던 마누라에게 한 친구놈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아이고 재수씨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하나 사들고 오지도 못하고 라면값이라도 드려야지요 하며 5만원짜리를 꺼내 식탁 위에 탁 하고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술 취한 와중에도 마누라가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구나 싶었는지 이때다 싶어서 다른 친구들도 만원, 2만원씩 식탁에 라면값이라며 올려놓기 시작하자 식탁에는 금세 10만원이 넘는 돈이 모였고 마누라는 아직도 새침하긴 하지만 처음보다는 싸늘한 기색이 많이 줄어들며 냄비를 찾아 물을 부으며 무슨 라면이 맛있을라나 하며 찬장을 뒤지더군요. 이걸 계기로 친구들은 술 마시고 난 뒤 얼큰한 해장라면 얻어 먹어서 좋고 마누라는 라면 끓이는 한 번에 몇십만원씩 용돈이 턱턱 생기니 좋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제 마누라와 친구들은 식당 주인과 손님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던 제가 처음 지방에 내려와 혼자 숙소에 있으니 더욱더 마누라가 생각나고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있을 땐 잔소리로만 들리던 마누라의 참견마저 그리워졌습니다. 같이 지낸 시간이 나를 이렇게 마누라에게 길들여 놓았나 보다. 어저께 연애하고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일이 많기는 한데 유독 이번 주는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마누라한테 전화할 시간도 없이 숙소에 오면 고라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틈만 나면 주말에 집에 올라가면 친구놈들하고 술 한 잔도 하고 마누라하고 회포도 진하게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금요일이 되고 친구들 몇 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올라가니 올라가는 대로 만나 당구도 치고 술도 한 잔 하자 했더니 모두 좋답니다. 얼른 올라오기나 하라고. 그 중 진태란 친구놈과도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이 근처로 제일 가까운 데 사는 놈이라 우리 집에서 저를 태워 친구들 만나러 같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벌써 서울 집에 가 있었지만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봅니다. 일주일간의 피로가 너무 쌓였는지 도저히 몇 시간 운전해서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어서 내일 가겠다고 마누라한테 연락하고 숙소로 돌아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워낙 초저녁에 일찍 잠들어서 그런지 깊이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 밤 9시 밖에 안 됐더군요. 눈도 말똥말똥하고 혼자 타지에서 뭐하나 싶어 에라 모르겠다. 일단 집으로 출발하자 싶어 바로 차 몰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마누라한테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준다 생각하니 혼자 실실 웃음도 나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평소 습관처럼 초인종을 누를 생각은 못하고
마누라 길까 조심조심 그냥 열쇠로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에 우리 집에 올라가지 말걸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마누라와 내 친구가 둘이서 다정하게 라면 끓여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것도 둘다 원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주 시원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둘다 그런 건 아니고 친구놈이 마누라한테 라면 끓여주고 있던 중이었는지 앞치마 하나 달랑 걸치고 있었습니다. 냄비채 식탁으로 가 라면을 덜어 먹으려는 중이었는지 친구는 냄비를 두 손으로 들고 가다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깜짝 놀라 내 이름을 부르며 들고 있던 냄비를 놓쳤습니다. 친구가 놓친 냄비에서 펄펄 끓던 라면은 자기 서방이 온지도 모르고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마누라의 몸에 모두 쏟아졌습니다. 앉아 있었으니 마누라의 다리에 라면이 담뿍 담겼다. 아이, 뜨거워! 하며 벌떡 일어나니 땅바닥으로 철퍼덕 쏟아졌습니다. 나를 봐서 놀란 건지 뜨거운 라면 때문인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어이가 없게도 그 와중에 바람핀 장면을 목격하고 화를 내야 하는 건 저인데 마누라가 뜨거워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 성질낼 타이밍도 놓치고 화도 쑥 들어갔습니다. 일단 사람은 살려야겠기에 진태와 둘이서 마누라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욕조에 찬물을 틀고 그 안에 마누라를 집어넣었습니다. 거기다 저는 냉동실에 있는 얼음까지 모조리 가져다 부었습니다. 그 사이 진태는 구조대에 전화를 했고 소파에 벗어 던져 두었던 자기 옷을 들고 슬며시 안방으로 들어가 입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이불 하나도 들려 있었습니다. 이불은 뭐하러 들고 나오나 싶었는데 구조대가 집으로 들어오고 마누라를 욕조 밖으로 꺼내 들것에 태우고 밖으로 나갈 때 위에 덮어주더군요. 나중에 지방에 내려와 누워서 가만 생각해보니 저런 면에 마누라가 넘어간 건가 싶었습니다. 진태놈은 매너도 좋고 여자 마음도 잘 알고 챙길 줄 아는 놈이긴 합니다. 평소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마나님들은 모두 진태 마누라를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공감해주는 남편, 말이 통하는 남편이라고요. 우리 마누라도 진태의 그런 면이 좋아서 넘어갔나? 저는 노는 것만 좋아했지, 도통 마누라가 뭘 좋아하는지 챙겨주는 것도 없었고, 다른 놈들은 여자가 좋아 바람을 피우기도 한다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간다 어쩐다 하며,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정은커녕, 제대로 성질도 못 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병원 밖에서 진태와 저는 한대 태우면서 먼산 보며 얘기를 했는데, 진태와 마누라는 벌써 그 옛날부터 그렇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내 친구놈들도 이런 사실을 아는 놈들이 꽤 있더군요. 오랜 세월 저만 완전 바보 호구였던 겁니다. 그저 친구가 좋고 술이 좋아 허허거리며 어울렸을 뿐인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요? 오늘 제가 늦게라도 집에 오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게 그냥 소편하게 전처럼 살았겠지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나았을까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은 마누라에게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후에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올라왔을 때는 집에서 안 마주쳤으면 한다고 얘기해 뒀습니다. 어차피 마누라는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애들을 시키든 진태놈을 시키든지 해서 짐을 빼가겠지요. 화상을 입었으니 괜찮은가 걱정이 되다가도 그래 가지고서야 더 이상 남자를 만나고 다닐 수도 없겠지 싶어 센통이기도 하고 제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있습니다. 진태놈한테 우리 마누라 데리고 살 거냐 물어보니 그건 아니랍니다. 서로 즐기기만 하지 각자의 가정을 깨지는 않기로 했다나? 진태 마누라도 집에서 머리 싸매고 누워 있다고 들었는데 진태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앞으로 당신만 보고 살며 정말 잘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진태는 한 번의 기회를 얻어 쫓겨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데 24시간 마누라의 감시하에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헤어지자니 그동안의 정이 밟히고 같이 살자니 문득문득 생각나 미칠 것 같고 오늘도 잠은 안 오고 애꿎은 머리숱만 더 줄어들게 생겼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